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다이어트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페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보통 미적인 측면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해야 되는 다이어트인데요.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돼서 굉장히 무서운 놈입니다. 오늘은 소리 없는 암살자, 대사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뭔지부터 우선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들의 종합 선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위험하냐?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염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질환에도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방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 정도가 간경변, 간염으로 진행이 되고 나아가서는 간암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대사증후군이 완전 진행되기 전까지는 소리소문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뒤에 치료하려다 보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한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1. 배 모양이 사과 모양, 서양배 모양이다. 날씬하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배만 나와도 위험합니다. 체중이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되더라도 살이 복부에 집중되어 있으면 마른 비만, 거미형 비만일 수도 있습니다. 2. 평소에 자주 피로하고 집중하기 힘들다. 3. 목 주변과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부분이 검게 착색돼 있다. 이게 흑색 극세포증의 증상인데요. 보통 비만, 당뇨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피부가 검게 착색되면서 두터워지고 거칠어지기까지 하는 질환입니다. 4. BMI 23 이상이다. 5. 갈증이 나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 6. 음주 흡연을 자주 한다. 7. 부모님이나 그 윗대에 성인병이 있다.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7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많다 하시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에이, 대사증후군 뭐 나는 괜찮아, 젊으니까, 20, 30대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점점 더 대사증후군이 20, 30대 유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예요. 13년도에서 15년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7% 이상이나 된다고 해요. 특히 3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22.2%인데 이걸 계산해보면 4-5분 중에 한 분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30대 분들 중에 본인이 대사증후군인지 모르고 내원하셨다가 진단받고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안심하면 안 되겠죠? 그럼 대사증후군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하시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1번 허리 사이즈인데요. 보통 우리가 옷 사 입을 때 흔히 사용하는 그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 허리 인치는 일단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배를 볼록 내민 상태에서 골반에 만져지는 뼈 있죠? 거기 위로 수평하게 잰 둘레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 혈압이나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병원에 좀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대사증후군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적은 활동량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회사원분들이나 수험생분들, 그리고 활동량이 적은 노인분들까지 이런 분들이 모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생활습관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칼로리 식단, 음주, 흡연입니다. 고칼로리 식단은 다른 게 아니라 단 간식이나 기름진 고기, 튀김, 야식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07년도에 아주대학교 임상역학센터에서 음주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해 이런 연구를 발표했어요. 매일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거나 매일 소주 한 잔 이상 드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적 성향. 타고나길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쉬운 분들도 계세요. 좀 뜨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대사증후군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대사증후군이 사실 예방과 치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체지방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건데 포인트는 뱃살 빼기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 방법 다섯 가지. 첫 번째, 뱃살 빼기. 뱃살의 주범, 술이죠. 일단 술을 먼저 끊으시고 전체적인 체중을 빼시면서 함께 뱃살도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영양식단. 식단, 다이어트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필수입니다. 식단에서 가장 주요하게 줄여야 될 건 지방과 당류예요.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은 줄여주시고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밀가루 음식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채소, 과일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당이 낮은 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 빠르게 빼신다고 굶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굶는 것도 때론 필요하긴 한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산소 운동. 하루에 3, 40분 이상 이제 약간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 합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6시간 이상 자기. 충분한 수면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6시간 이하의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일수록 8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1.6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대사증후군 예방에 필수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음주금연하고 스트레스 조절하기. 뭐 당연한 말이겠죠? 오늘은 미용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대사증후군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계속 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지금 당장 다이어트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가장 잘 빠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저희 살 빼놈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라고요. 이상으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친구 페린이었습니다.